자, 우리 일어선 김에 구하나 크게 외쳐봅시다. 민자당을 박살내고 또 태우상 관타도하자. 민자당을 박살내고 또 태우상 관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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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자리에 앉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족예술인총연합의 공동의장이시며 영산지방에 줄 땡기기에 줄꾼인 조성국 의장님을 모시고 개회를 겸한 인사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회를 겸한 인사가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커다란 환호와 박수를 신호탄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공연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출발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환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회총을 몸담고 있는 조성국입니다. 어떻느냐 하면은 요새도 그 잔재가 남아가고 그 저 보도매체에 보면은 가요무대라는 거 합니다. 흘러간 노래, 눈물 짜는 노래, 우는 노래, 거기 나오는 거 보면은 모두 소재가 비슷해요. 어쩌다 만났다, 헤어졌다, 가슴 아팠다, 비가 왔다. 비 안 오면 노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노래들 가지고 국민을 갖다 어떤 태폐평조에 빠뜨리게 하고 지도 못 희나게 하고 막 빠져버리게 하고 이래서 정치를 지지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속셈입니다. 그런 수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독재자와 싸우는 동안에 있어서 훈장감을 가진 노래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노래를 불렀죠. 또 님을 위한 행진곡 농부가, 또 민주주의 만세 오월의 노래, 이러한 노래는 아직도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노래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불려질 노래, 아까 낙고영 때 내가 들으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모여서 부르니까 신인하고 합심이 되는데 상대방 적은 들으면 과히 서늘할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이 멋진 노래입니다. 불러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요즘 겨우 세 사람 만나갖고 지그정 잘 만났다고. 에? 뭐 하나는 일로가 아니고 한로 두 김, 한로 두 김이 만나갖고 독창하고 합창하고 했었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독창도 되지도 않았고 합창도 뭐 화음도 안 되고 그래. 그걸 재미있다고 불러 샀는데 단 세 사람이요. 우리는 여기 3,000명도 넘습니다. 또 우리 노래를 들어준 사람은 3,000만도 넘습니다. 아니 6,000만입니다. 6,000만이 들어주고 6,000만이 불러줄 노래를 오늘 여기서 부릅니다. 또 이 노래는 멀리 앞으로 통일의 그 자리까지, 그 산하까지 반드시 메아리 쳐줄, 통일의 메아리 쳐줄 노래로서 의심해 마지 않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저희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다 함께 어깨 걸고 민주 정치의 그날까지 끝까지 노래로서 함께 투쟁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찾아온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소속 노래 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민회총이 마련한 민족의 노래 큰마당 다시 서는 봄에 여러분과 함께할 노래 패드를 소개하고 그리고 본 공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노래하고 또 노동자들의 진취적인 노래를 작곡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있는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음악분과 새벽입니다. 노동자의 좀 더 밝은 정서, 좀 더 즐거운 노래들을 만들어내고 보급하기 위해 언제나 애쓰고 있는 예울림 동지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산에서 저희 서울 노래패들과 함께 자리를 해주신 분들입니다. 부산지역 사회노래패 노래야 나오노라 여러분. 다음은 부산지역에 항상 우리 민족의 혼이 흐르는 노래 민요를 전달하고 있는 부산민요연구회 여러분들입니다. 앞으로 약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정말 이 땅의 진실한 노래, 참된 노래, 그리고 투쟁의 노래와 투쟁의 노래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소라소라 부르런 소라로 본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소라 푸른 소라를 작사 작곡한 안치환입니다.
밤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내 빛나는 그 눈 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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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입 다시 살아 서러운 넋들이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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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많은 세월이 가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부산에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배웅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건영 교수님과 이건영 교수님이 곡을 쓰시고 노동자 시인 김혜아님의 배웅이란 시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도해지로 자식을 보낸 고향에 우리 버려진 땅 고향에 농촌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그 심정을 노래화 한 것입니다. 제가 전라도 사투리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행여 이 자리에서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전라도 말로 하더라도 기뻐해 주시고 지역감정 얘기 하지 마십시오. 큰 박수와 함께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징징 나래
Thank you.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시는 노래들과 그리고 민요로 꾸며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땅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의 기계를 담은 노래들을 시와 함께 엮어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노래에 앞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노협에 대한 민자당의 탄압, 그리고 이에 맞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우리 4천만 민중이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부산 노동자연합 의장님이신 김진숙 동지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반무대에서 보는 건 처음입니다. 지난 어버이날을 닷새 앞두고 민주노조 사수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분신자살한 마산의 이영일 동지가 어머니 앞으로 남긴 유서의 일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에 가장 보람찬 시간이 있었다면 지난 1년간이었습니다. 우리 동료 노동자들과 더불어 가진 놈, 권력 있는 놈들에게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 다해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해보았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노동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을 사랑합니다. 남들은 나쁜 단체나 불순분자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 마십시오. 어머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버님을 존경하는 아들은 노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일 동지가 그랬듯이 우리 대부분도 87년 7월 이전에는 그저 평범한 근로자일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옆에서 점심밥을 같이 먹고 담배를 나눠 피우고 일하러 나간 동료가 폭발사고로 온몸이 갈갈이 찢겨 죽고 감전사고로 새카맣게 터 죽어도 그의 찢겨진 시신을 내려다보면서 왜 좀 조심하지 그랬나 이 사람아 피울음을 삼키며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근로자들이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보상금 한 푼을 덜 주기 위해서 가족들의 피를 말리면서도 앞에서는 근로자를 가족처럼이라고 미소 띈 얼굴로 악수를 청하는 가진 자들의 오만함에 침을 뱉고 싶도록 몸서리를 치면서도 그래도 저들이 우리 가족의 생계를 움켜쥐고 있는 하늘 같은 이들이니 저들이 아니면 당장 우리가 굶어 죽으려니 숙일 건 숙이고 살자 굽힐 건 굽히고 살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허튼 맹세를 했던 그런 근로자들이었더랬습니다. 머리를 깨끗하게 감아빚고 출근한 18살 어린 우리의 누이가 미싱바늘에 눈이 찔려 두 번의 수술 끝에 끝내는 장님이 되어버린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도 그랬고 생산을 독촉하는 관리자의 발길질에 22살 꽃같은 우리의 누이가 자궁을 수술받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서도 억장 무너지는 가슴만 내려치던 우리는 참으로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그런 근로자일 뿐이었더랬습니다.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한 우리의 누이가 관리자의 음흉한 손길에 올 수도 웃을 수도 없는 하루를 시달리고 돌아와 파김치가 되어와서 그래도 우리는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일 생각에 가슴 부풀었고 아이가 크기 전까진 그래도 전세방 신세는 면해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 아내를 다시 공장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린 그런 근로자들이었더랬습니다. 어느 재벌이 백지 수표를 끊어주고 탤런트와 하룻밤을 잤다는 주간지 기사를 돌려 읽으며 술자리 말반찬을 삼아 하루 종일 낄낄거리던 그런 근로자들이었더랬습니다. 마침내 참고 참아왔던 울분이 본물로 터진 87년 7월 공돌이 공순이로 온 청춘을 움츠리며 살아왔던 우리는 공돌이 공순이도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를 생명을 건 싸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본가보다도 더 교활한 웃음으로 우리를 착취하던 어용노조 간부를 우리 앞에 꿇어앉히면서 민주노조가 뭔가를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본가에겐 돈이 힘이라면 노동자에겐 단결이 힘이요 목숨이라는 사실들을
그동안의 투쟁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지 않으면 거대한 사회 자체가 마비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파업투쟁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가슴 벅찬 노동자로 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본가가 주인인 세상에서 노동자는 한낱 기계의 부속품이요 주인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혹사당하는 노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이용하고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지만 노동자가 주인 된 세상에선 인간에 대한 자본의 착취가 없어지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억누르지 않아도 되고 누가 누구를 빼앗지 않아도 되는 모두가 평등한 인간이요 모두가 고르게 잘 살 수 있음을 노동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 압니다. 수입 농축산물에 밀려 해마다 돼지파동, 소파동, 고추파동, 무파동을 되풀이 겪으면서 농약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농부들 평생을 땅만 파고도 물려줄 건 가난밖에 없었던 이 땅의 농부들 우린 그분들의 자식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자본가를 이기지 못하는 한 우리 역시 우리의 자식들을 노동자로 만들 수밖에 없을지라도 자본가와 싸우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더 이상 부모의 죄가 아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자본가가 급세하는 세상에선 호텔 뷔페에서 어린이날을 즐기는 아이들이 있고 어린이날에도 특근을 나가는 부모를 붙잡고 징징 우는 아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똑똑히 알게 해야 합니다. 자본가의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180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한 대지주가 되지만 노동자의 아이로 태어나면 방문을 잠궈놓고 돈 벌러 나간 엄마를 부르다가 한 줌 재로 타 죽는 게 이 땅의 현실임을 똑똑히 가르쳐야 합니다. 오르는 전셋값을 따라잡지 못해 연탄 화덕을 비워놓고 일가족이 동반자살한 원혼들이 떠돌고 단속반의 팔꿈치에 맞아 죽은 노점상의 원혼이 떠돌고 민주주의 노동해방을 외치며 한 줌 불꽃으로 죽어 천만 노동자의 가슴에 시퍼렇게 살아오는 수많은 열사의 원혼들이 떠도는 하늘 밑에서 구국의 결단에 침이 마르고 복지국가 건설에 축배를 마시는 저들은 정녕 어느 나라의 민족이요 어느 백성의 지도자란 말입니까?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매달리며 울부짖던 중고등학생 불순분자 박줄만은 끊지 말아달라고 시장실을 점거할 수밖에 없었던 노점상 불순분자 방송민주화를 외치며 제작 거부에 들어갔던 닉타이맨 불순분자 84m 골리앗 크레인 위에서 전국 노동자의 투쟁에 불을 당긴 극렬한 울산의 불순분자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를 외치며 5월 9일부터 전국의 곳곳을 휩쓸며 돌아다닌 수십만의 불순분자 이 4천만의 불순분자가 득실거리는 한반도에서는 너무나 순수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노태우를 우리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를 보호해서 무인도로 보내야 합니다. 확실히 밀어주시는 한 전노협은 민주주의 투쟁의 선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Bye.
부심 천만 노동자의 강철 조직 전노협의 영원한 강화 발전을 추구하는 시기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님이신 신경림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흥청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온갖 재화를 만들면서 왜 우리는 이란 만큼 당당히 나누어 받지를 못하고 허리 굽혀 거지처럼 비적질하듯 얻어먹는가. 먹거리도 입을 것도 우리 손으로 만들면서 할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의 주인인데 천대받고 모욕당하고 주먹질 발길질 당하는가. 부리는 자의 호화스러운 저 틀이 보이는 산동네에서 왜 우리는 집도 없이 늘 쫓겨다녀야만 하는가. 잘 산다 잘 산다는 속임수에 머리 빠진 채 아내와 자식의 허락없음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늘 속고만 있는가.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천국에서 살게 해준다는 그들의 말에 왜 계속 섞고만 있는가. 죽하면 누나를 부라리며 우리를 탓하는 그들의 협박에 밥을 먹고 있는가.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도 오직 우리 탓이라고 얼르고 달래는 말에 왜 우리는 떨고 있는가. 이 땅의 모든 것 만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데 왜 우리는 좀처럼 우리 빛을 대응을 하는가. 왜 우리 형제들은 한결같이 가난한가. 종일 일하고도 목을 축일 따뜻한 한 그릇이 어려운가. 밤새워 일하고도 몸을 눕힐 아무런 방 한 칸이 없는가. 우리를 부리는 자들은 온갖 고사를 다하며 이 땅이 바로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형제들에게 남은 것은 늘 병뿐인가. 쩔뚝거리는 다리와 갈라진 팔뚝뿐인가. 왜 우리가 일할 만큼 달라는 것이 죄가 되는가. 병 걸리지 않고 일할 수 있게끔 작업 환경을 갖춰달라는 것이 어째서 죄가 되는가. 함부로 욕하고 발길질하지 말라는 소리가 왜 죄가 되는가. 우리도 사람이니까 사람 대접해달라는 요구가 우리는 결코 노예가 아니라는 판변이 왜 죄가 되는가. 왜 우리 친구들이 공장에서 쫓겨나가야 하는가. 동 형제 모두 모여 어깨 동무하고 나가서는 안 되는가. 그러나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 큰 불결을 보라. 저 푸른 하늘에 높이 올려진 우리들의 깃발을 아무도 우리들의 깃발을 내릴 수는 없으니 우리들이 천배, 만배, 십만배로 크고 있다는가. 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면서 동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 땅 위에 온갖 것을 만들면서 정작 우리는 헐벗고 굶주려야만 하는가. 왜 우리의 올바른 친구 형제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자초하고 도망쳐야 하는가. 사실은 그런 세상 모두 하기 위해 우리들 여기 높이 깃발을 올린다. 천만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길이 갈피는 거듭 아기업 주안호 동장은 마치 사슴과 돼지들처럼 공중할 수는 없대요 공중질하고 시키는 대로 따르고 주는 대로 받고 항상 복종함이 안정사회 이루는 노동자들 하지만 인간이란 똑같이 존중하며 서로 서로 같이 깨뿐인 것을 7천만 결의가 절절하게 염원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노래로 엮어보았습니다. 항상 통일을 노래하고 통일에 대한 노래를 작곡하며 항상 통일 그리며 동지를 소개합니다. 절망과 억압과 고통은 다만 인내함이 아니라 뜨겁게 잡은 손 놓치지 않고 함께 새 날을 맞이함이니
사랑은 분노다 증오다 투쟁이다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은 복수다 거부다 결별이다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고 친구여 우리가 장사랑이라 함은 거짓과 공포와 유혹과 분열을 다만 용서함이 아니라 높낮이 없는 새 땅에서 찬새 나를 노래함이니 폭력을 슬퍼하는 진정한 눈물의 폭력으로 우리의 사랑은 분노다 증오다 투쟁이다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은 복수다 거부다 결별이다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은 증오다 투쟁이다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질기게도 피어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적박하여도 피어라 핵무기의 그늘 아래도 겹게도 피어라 압록에서 섬진까지 억울하여도 피어라 양키의 군홧발 밑에도 허리 잘린 상처에도 피어나라 사랑아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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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내 사랑 한반도 결국 되고 말 내 고향은 한반도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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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내 사랑 한반도 끈질기게도 피어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척박하여도 피어라 핵무기의 그늘 아래도 눈물 겹게도 피어라 압록에서 섬진까지
기에 군홧발 밑에도 내 사랑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들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아, 얼마나 음산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괴력적인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야만족의 침략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이민족의 약탈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일단의 군인들을. 아, 얼마나 무서운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끔찍한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도시는 불집처럼 쉬어놓은 심장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영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밤 12시 바람은 사라진 전에 피묻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밤 12시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들의 눈동자를 파먹고. 밤 12시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대원과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아, 얼마나 참혹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조직적인 학살의 밤 12시였던가.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하늘은 깊빛의 붉은 천이었다. 밤 12시 거리는 한 집 건너 울지 않는 집이 없었다. 밤 12시 무등산은 그 어쩌락을 말아올려 얼굴을 가려버렸고. 밤 12시 영산강은 그 호흡을 멈추고 숨을 거둬버렸다. 케리니카의 학살도 이렇게는 처참하지 않았으리. 아, 악마의 음모도 이렇게는 치밀하지 않았으리. 학살 3. 학살의 원형이 지금 옥자에 앉아있다. 학살의 치유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죽어 잿더미로 망월동에 묻혀있거나 감옥에서 철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 학살의 원격 조직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다. 당신을 묻겠는가? 그게 사실이냐고. 국경 지킨다는 군인들은 지금 학살의 거리를 놓으면서 어깨총을 하고 있다. 어깨의 안보를 위해 시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경찰들은 지금 주택가에 난리바여 학살의 흔적을 지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억자의 질서를 위해 당신을 묻겠는가? 그게 사실이냐고. 검사라는 이름의 작자들은 권력의 담을 지켜주는 세파트가 되어 으르렁거리고 있다. 학살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선 시민들을 향해 판사라는 이름의 작자들은
박살의 만행을 정당화시켜주는 똑똑학시 어디요?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불의 한가여 정의의 주먹을 찢겨든 시민들을 향해 당신은 묻겠는가? 그게 사실이냐고. 보아다오 파괴된 나의 도시를, 보아다오 박살낸 나의 창과 부서진 나의 집을, 보아다오 살해된 전의의 피부든 머리카락과 두부처럼 잘려나간 그들의 유방을, 보아다오 박살된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장군들 이 민족의 앞잡이를, 앞좌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자들, 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 살해된 전의의 피 묻은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 언젠가 화면 아닌가? 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 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 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 너희들이 저지를 놓은 범죄 하나하나에서는 단호히 튀어나와 언젠가 어느 날인가는 너희들의 심장이 닿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민족이 자주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나라가 진정한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45년 동안 동맹단체에 피를 흘리고 있는 조국이 통일을 요구하고 있고, 이 시대의 절박한 요구에 가장 만인을 내가 일할 때,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남을 위해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서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를 위해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 칠 때 우리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속으로는 자유여, 민주주의여, 동포여, 형제여 외쳐대면서도 속으로는 제 이성만 차리고 들 있으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인간이 사람의 구슬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인간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인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겸 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일대 통화를 위해 서면 부부가 방문을 잠그고 일을 나간 사이 지하 세방에서 불이 나 방 안에서 놀던 어린 자녀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질식한 채 숨졌다. 불이 났을 때 아버지 권 씨는 경기도 부천의 직장으로, 어머니 이 씨는 합정동으로 파출부 일을 나가 있었으며, 아이들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고 바깥 현관문도 잠가둔 상태였다. 연락을 받은 이 씨가 달려와 문을 열었을 때 5살 해영양한 방바닥에 엎드린 채
3살 영철군은 옷더미 속에 코를 묻은 채 숨져 있었다. 두 어린이가 숨진 방은 3평 크기로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와 비키니 옷장 등 가구류가 타담한 성냥과 함께 불에 그을려 있었다. 이들 부부는 충남 계룡면 금대 이리에서 논 900평의 농사를 짓다가 가난에 못 이겨 지난 88년 서울로 올라왔으며 지난해 10월 현재의 전세방을 400만 원에 얻어 살아왔다. 어머니 이 씨는 경찰에서 평소 파출구로 나가면서 부엌에는 부엌칼과 연탄불이 있어 위험스럽고 밖으로 나가면 길을 잃거나 유괴라도 당할 것 같아 방문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평소 이 씨는 아이들이 먹을 점심상과 요강을 준비해놓고 나가 일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이 사는 주택에는 모이는 새벽에 일 나가고 어머니도 돈 벌러 파출부 나가고 지하실 단칸방에 너린 우리 둘이서 아침 햇살 드는 높은 창문 아래 앉아 방문은 밖으로 자물쇠 잠겨있고 목에는 싸늘한 밥상과 요강이 엄마 아빠가 돌아올 밤까지 우리 심심해도 할 게 없었네. 낮엔 테레비도 안 하고 우린 켤 줄도 몰라 밤에 보는 테레비도 남의 나라 세상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안 나와 우리 집도 우리 동네도 안 나와 조그만 창문에 햇볕도 쓰러지고 종일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잠이 들다 깨다 꿈인지도 모르게 또 성냥 불장난을 했었어. 두 눈에도 홀로
아빠가 우리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면. 방문은 꼭꼭 잠겨서 안 열리고 엄마 아빠가 거기 함께 있었다면. 하얀 연기네 엄마만이라도 함께만 있었다면. 아니 우리가 방 안의 연기와 불길 속에서 부둥켜 안고 떨기 전에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방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전에 손톱에서 피카나게 방바닥을 긁어대기 전에 그러다가 동생이 먼저 숨이 막혀 엎어지기 전에 그때 엄마 아빠가 거기 함께만 있었다면 아니야 우리가 어느 날 도망치다 빠져나온 시골의 고향 마을에서도 우리 네 식구 단란하게 살아갈 수만 있었다면 아니 여기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내리는 가깝지도 않은 그냥 대충 옛날에 한 사나이가 있었더라. 그 생김새야 어떻든지 간에 애칭인지 개칭인지 탈주체적 사대문자로다가 유식하게 불러가로대 와이셔스 비슷한 YS였더라. 그 슬픈 모국적 호적적 본명은 아마 영 심의점 되는가 보더라. 어쨌든 그 사나이가 호적국가의 슬픈 정치현실 속에서 늘 피해망상에 시달리며 헛소리하기를 나는 달기요 무언가 늘 내 목을 비틀고 어찌어찌 그러다가 확실하게 새벽이 오더라 하더라. 그런데 그 피해망상이 극에 달하여 어느 날 그만 정신을 잃고 그 목을 비틀던 솔개품으로 뿅 들어가는데 병아리 때 뿅뿅뿅 봄나들이 가듯이 졸개들 또한 잊지 않고 가난한 흥분에 싣고 걸신 들린 몰골로 줄줄이 꿰어차고 기어 들어가더라. 근데 그 추잡한 풍경에 열받아 쌍소리 마구하는 교양 없는 세태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양 있게 그를 불러 노래하는 또 한 사나이 있었으니 TCH라 YS보다 한자가 많더라. 호적명은 아마 태촌이쯤 되는가 보더라.
그런데 그 이름 긴 놈이 이름 조금밖에 안 짧은 사나이에게 노래 비 지어 바치기를 그 가사가 장이 유쾌하다더라. 서정성은 없다더라. 원래 그 가수가 시사적 안목이 어찌나 깊으던지 가사가 꽤나 현악적, 파격적, 조소적, 신랑적, 무욕적, 천박적, 쩍쩍적이라더라. 그 노래 제목이 원래 옛날 옛날이었어대 근래의 테레비에 배반의 장면과 무언가 하는 요상한 드라마가 인기 있다는 소리를 품편으로 전해 듣고 그 또한 대중의 기호에 순발력 있게 영합하기 위하여 가사를 제목을 바꿨으니 그 바뀐 제목이 배반의 병아리쯤 되는가 보더라. 한 옛날에 아주 골 때리는 민주인사 있었네. 군부 독재 타도하고 민주주의 하자고 지랄 발광하고 설쳐댔었지. 때론 집구석에도 틀어박히고 때론 주는 밥도 안 처먹고 굶었지. 오로지 하나 민주주의 하자고 화장실에서도 중얼중얼 했었지. 어느 땐간 또 품이 없이 어어어 하며 닭장차에도 실렸지. 날개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아니지, 달개목을 꽉 비틀면 두 눈이 획 들어간다. 아주 요상하게도 뱉어버린 그 말로 그저 확실하게 달게 되었지. 죽으나 사나 마음을 비우고 그저 대통령 꿈에 젖어 살았지. 틈만 나면 졸개들 거느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 올라 미끄러져도 올라갔었지.
머리는 염색하고 빨간 넥타이도 맞았는 패션에 마 영웅 호색이라고 아주머니들한테 인기를 바싹 끌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모님 빙하리 한 마리 키우시지. 유신 본당 맥노와 골프장에서 만나서 쌀 배포 불고 동서되었지. 쇠몽둥이 획획 휘둘러보고 달걀만한 공은 냅다 세려버리고 듣다 가자 신사고의 교실로 고 선생님이 우릴 기다리신다. 듣다 가자 신사고의 교실로 고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지킨 독재의 흔적이 검붉은 피로 썩은 살로 외치는 누나 더 이상 욕되지 마라 너희 멸사봉공 외치는 자들 제의 칼바람이 거진 역사되어 흘러도 갈대처럼 일어서며 외치는구나 여기 하나의 죽어 눈을 감으나 남은 이들 모두 부럽던 눈으로 살아 그 주공을 메고 함께 가는구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도 모두 죽으리라. 저기 저 민중 속으로 달려나오며 외치던 앳된 목소리들 그이 불러깨
현종노조 앞장서서 노동해방 쟁취하자!